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입니다.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수정아. 벌써 저는 기분이 붕 떠 있습니다. 학창 시절로 돌아갔다는 그 기분, 그리고 뭐 새로운 친구 만난다는 기분, 뭐 유희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한다는 그런 기분,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막 기분이 붕 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랑 이렇게 똑같은 교복을 입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기분이 이상하고요. 오늘 재미있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호동이 오빠요. 어쩔 수 없이 되게 오랜만에 또 예능을 나왔는데 또 호동이 오빠랑 같이 하게 돼서 기분이 조금 묘한데요. 오늘은 제발 춤을 좀 안 시켰으면 합니다. 네. 다른 친구들은 뭐 밖에서도 보고 뭐 친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설레임이란 게 있잖아요. 희철이하고 경훈이 처음 봐요. 그래서 조금 설레기도 해요. 보고 싶어요. 저도 경훈 오빠 본 적 없어요. 경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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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오랜만에 보시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복을 입는 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교복을 입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교복을 안 입은 시간이 정말 많았죠. 근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정말 좋네요. 역시. 네. 전 교복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치마를 입어서 약간 좀 어색하고요. 아는 형님 교복이 참 이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내 편에 딸과 함께 저 도란이 아빠가 나왔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도 늘 재밌게 지켜봤었는데 저희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안녕님 애청자로서 매일매일 봤는데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같이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 나오는 안녕님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 9시 아는 형님의 저 최수종 유희가 전학을 왔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